선장님. 찾았어요? 지구에서도 꿈의 방정식을 못 풀 것 같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블랙홀 쌍성 충돌의 중력파를 이용해 보기도 했고 암흑 물질이 꿈의 원소라는 것도 알아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꿈의 방정식을 풀지 못하면 이제 우주는 소멸되는 건가요? 지구가 마지막이잖아. 우리 내일까지밖에 시간 없어요. 내일? 아니, 그럼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라? 아니 조용히 좀 해봐. 선장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잖아요. 아니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구에선 기대할 게 없어. 지구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했어. 멍청한 지구인데 이젠 지구도 우주도 다 끝이야. 우리 내일까지밖에 시간 없어요. 조르조 파르시의 파톤 밀도의 양자생 역학 그 방정식을 이용해봐요. 그래 조르조 그 양반 그 양. 아이 가만있어봐. 아, 어? 그래요 마지막으로 뭐라도 좀 해봐요. 에? 그래 마지막이야. 시작해보자. 방정식이 완성되어야만 완전한 음악이 온 우주로 퍼져나갈 수 있을 텐데. 죽을 준비나 해.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분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봤어. 그 맥독이랑 같이 나온 분. 그 사람 찾기 어렵지 않은데? 어 그래? 그 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래요. 그분이라면 꿈의 방정식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도 있어요. 결국 소용없어.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온 우주인이 풀지 못한 걸 어떻게 풀어? 아,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해봐요. 양자 스마트폰으로 연락해보면 되겠네. 어? 그래. 아,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한국 물리학회죠. 아, 우리는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 꿈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요. 아,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그분 맞아요? 도와준대? 김상욱 물리학 박사? 이미 오신다는데? 누군지 몰라도 소용이 없다니까. 박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김상욱입니다. 꿈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아마도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질문과 그 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이 스톤헨지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그 유물인데요. 물론 이 유물의 정확한 목적과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든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천문 관측 기구였을 거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현재의 이론이에요. 사실 이 당시 살았던 즉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인류의 조상들은 시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영원 회귀의 신화라는 엘리아드의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옛날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은 문명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란 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되고 눈을 감으면 끝나는 이런 시간 관념도 있었고 새해가 시작될 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설날 같은 때 1년의 시간을 시작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1년이 끝나면 시간을 다시 멈추게 하고 이런 식의 시간 관념들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과 같이 등간격으로 시간이 돼 있지 않았어요. 해가 떠 있거나 또는 밤인 곳을 8등분이나 7등분으로 나눠서 그걸 1시간 또는 1각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변적인 시간을 썼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천체에서 온 겁니다. 천체의 운동을 보면 무언가 반복되는 하루가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1년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온 것인데 사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하늘이라 그러면은 그 기상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과 별이 있는 하늘은 다른 하늘이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것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는 바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홍수가 날지랑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고 바로 그런 현상들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끝없이 하늘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혹은 기도를 통하거나 또는 제사를 통해서 이 하늘의 운행을 바꿔서 이 미래를 바꾸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당시 따라서 하늘이란 것은 또는 시간이란 것은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우리의 위대한 천문학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이 칠정산이라는 건데요. 사실 하늘을 관찰을 해보면은 하늘의 별들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움직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 뱅글뱅글 돌죠. 아, 물론 정확히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별들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별들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이 오로지 그들의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북극성을 뱅글뱅글 도는 모든 별 가운데 7개의 별만 다른 것들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왜 일곱 개만 다르게 움직이냐면은 이것들은 우리에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즉 이 일곱 개는 그 자신의 운동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별들은 태양계의 별들입니다. 사실 별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은 행성들이죠. 그래서 이 일곱 개가 이 7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네, 바로 월화수목금토일의 일곱 개의 별이 바로 가장 이상하게 행동하는 별들이죠. 즉 천문학이란 것은 이 일곱 개를 예측하려는 것이고 이 일곱 개를 모든 문화권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음양오행이라고 불렀죠. 어쨌든 이 칠정사는 바로 그 일곱 개의 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 별에 대한 운행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 논쟁들은 뉴턴의 등장과 함께 다 종지부가 찍히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뉴턴은 그의 책 프린키피아라는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자연의 원리를 자연 철학의 원리를 수학으로 기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수학적인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정의했어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지 않아요. 아까 저에게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여쭤보신 것 같은데 뉴턴조차도 정의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도 시간의 정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의하지 않고 자신의 책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그 전까지 우리 인류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을 하나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시공간이란 개념이죠. 여기 보시면 물론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지만 여기 지금 영어로 써놨는데요. 여전히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절대 시공간이란 것은 지구가 자전하거나 또는 해가 뜨거나 이전에 사람들이 정의했던 그런 종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지구나 태양의 움직임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히 우리 인간과는 무관한 이 우주에 박혀있는 수학적인 그런 시공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은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바로 시계를 보고 2시 30분 숫자를 말씀하실 텐데요. 시간이 곧 숫자가 된 것은 뉴턴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이나 이 우주나 자연과는 상관없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절대적인 수학적인 그런 공간,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이 시간과 공간, 절대 시공간은 서양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지는 많은 변혁을 일으켰지만 절대 시간과 공간으로 세상을 기술하고자 하는 이 뉴턴의 생각은 결국 이 우주가 수학이라는 그런 급진적인 생각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물리학자들이 언제나 이걸 가지고 세상을 기술하는 걸 봐오셨을 거예요. 여기서 X의 화살표를 쓴 거는 공간상의 세 좌표를 말하고 T라고 쓴 거는 타임,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리학자들은 이제부터 시공간, 시간과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운동들, 물체의 운동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이것들은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물리의 언어가 수학인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수학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학으로 쓰여진 물리 법칙이고 물론 얼핏 보면은 그냥 영어 문자로 돼 있어서 수학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은 엄밀하게는 다 수학적 공식들이죠. 그래서 F는 MA가 뉴턴이 발견한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모든 물체를 기술하는 수학 법칙입니다. 엄밀하게 쓰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보여는 드릴 텐데 그래서 F는 MA에서 A는 사실 속도의 시간 미분이죠. 다음에 속도는 위치의 시간 미분이고 바로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고등학생들 또는 대학생들이 그 미분과 적분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수학으로 기술되고 정확히 말하면 그 수학은 미분과 적분인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이 서양에만 큰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되게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83년에 창간된 한성순보에서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 지식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일부 철학자들은 이런 새로운 천문학을 알고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것은 이때쯤이었고요. 안타까운 것은 한성순보는 그 친일파에 가까운 그런 신문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천문학에 대한 세상이
수학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것이라는 기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이었던 것이 더 이상 왕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왕이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늘을 볼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F는 MA에 따라 움직이는 수학적인 결과물일 뿐이죠. 이제 인간과 하늘이 분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천문학적 지식인 것 같지만 천문학은 언제나 사실 최근 이전까지죠. 근대 이전에 많은 문명권에서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뉴턴이 만든 절대 시공간,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그냥 시간은 숫자인 것이죠.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아이디어가 20세기 초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죠. 그래서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 불리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을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설명해도 납득이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스케치만 해볼 텐데요. 이 가정의 핵심은, 물론 처음엔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가정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법칙이 돼버린 건데요. 빛은 빛을 관측하는 관측자에 상관없이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이상한 법칙이죠. 여러분이 친구와 걸을 때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는 여러분 옆에 언제나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지만. 왜냐하면 나도 움직이기 때문이죠. 즉 상대적인 속도, 상대적인 운동이 그 상대방의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빛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지한 사람이 봐도 빛속도고 움직이는 사람이 봐도 빛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서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책에 그 이유를 써놓았는데요. 당시 이론에 따르면 빛은 이런 파동입니다. 전자기파라고 불리우는 파동인데, 만약 우리가 빛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파동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질문이었고요. 빛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아까 제가 함께 걸었던 친구와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 친구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빛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보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빛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빛을 기술하는 맥스웰 방정식의 결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빛이 존재하면 무조건 움직여야만 된다는 규결이 나와서 자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하학이 맞다면 아인슈타인의 결론은 빛은 속도가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직관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뜯어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뜯어 고쳐야 할 것은 바로 물리 법칙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즉 뉴턴의 법칙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시간이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시간은 물론 숫자이긴 한데 조금 다른 종류의 숫자예요. 즉 시간이란 것은 여러분이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 대상인데요. 모든 물리량들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을 측정하거나 거리를 측정하거나 운동을 측정한다는 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정의를 해본 것이죠. 자, 여기 공간상에 시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정말로 올바른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시간은 내 앞에 있는 정지에 있는 시계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못 믿으면 시간을 잴 수 없겠죠. 내가 믿지 못하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계예요. 그게 나랑 같을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시계는 내가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조차 못 믿으면 시간은 정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 공간에 시계를 뿌립니다. 그러면 각 지점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 시계를 다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물체가 움직인다면 저쪽 한 점에서 출발을 하여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때 출발점에서 시계를 읽어요. 어떤 눈금이 나오겠죠. 이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시계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시간입니다. 물체의 운동이 끝났을 때 시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때는 처음에 시계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물체가 도착한 지점에 시계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계를 읽었더니 또 다른 시간이 나왔죠. 이 두 시간, 이 두 시계의 눈금의 차를 시간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시간과 뭐가 다른가 싶겠지만, 이렇게 하고서 이제 몇 미리 저희가 빛의 속도가
관측자에 상관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시간을 추적해보면 아주 괴상망측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지한 사람과 움직인 사람의 시간이 똑같이 가는지 다르게 가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정지한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A는 움직이는 차 위에 있고 B는 정지한 땅바닥에 있습니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개의 사건이 필요해요. 사건 1이 생길 때 시계가 가기 시작해서 사건 2가 생겼을 때 시계를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두 개의 사건이 필요하고 이 두 개의 사건은 같은 지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계를 믿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두 개의 사건이 뭐냐면은 이 차에 탄 사람이 봤을 때 땅바닥에서 빛이 출발하는 게 첫 번째 사건이고 그 빛이 출발하여 거울에 맞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돌아와서 처음 위치로 돌아온 그 순간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계의 눈금을 읽어서 시간을 재겠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시간이 나올 거예요. 사실 빛의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을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사건, 이 시간을 재는 사건을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일까를 물어보는 거죠. 자, 정지한 사람도 역시 정당한 방법으로 시간을 재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이란 것은 빛이 출발하는 사건이 있던 그 지점에서의 시계에서 눈금을 읽고 빛이 땅에 도달했을 때 그 지점에 있는 시계로 눈금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이 처음과 같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의 움직이는 사람이 아까 시간을 쟀던 그 사건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정지한 사람이 볼 때는 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사건이 사선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여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합적으로 이 사건이 출발한 빛이 처음 위치로 돌아올 수가 없겠죠. 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금방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상관없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시간을 재기 위해서는 길이만 알면 됩니다. 즉 길이를 속도로 나눈 것이 시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정지한 사람이 잰 길이는 움직이는 사람이 잰 길이보다 깁니다. 당연히 요 길이보다 이 길이가 길잖아요. 답이 나왔죠?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뜻입니다. 뭔가 속은 것 같으시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 가정밖에 하지 않았어요? 즉,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상관없이 똑같다. 두 번째, 시간을 잰다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지점에 있는 시계의 눈금을 읽어서 잰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용한다면은 움직이는 사람은 정지한 사람과 다른 시간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어려운 이론을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시간의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질량이 있는 물체 또는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는데요.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역시 시간이 또 느리게 간다는 그런 결론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라는 것이 물체가 다른 물체를 당기는 어떤 힘의 일종인데요. 이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고 나면은 이제 사실 중력이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이 쉬어 있는 기하학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으로부터 이 쉬어진 공간이 지나치게 쉬었을 때에는 어떤 물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 자체가 어떤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조차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시간의 시작점이 있고 그 시작점을 빅뱅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빅뱅이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꿈의 방정식의 중요한 부분이 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의 귀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뒤에 부분 이야기들이 좀 지나치게 이상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의 지연, 더 느리게 가는 것이죠. 지연을 직접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측정의 정밀도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건 2018년 데이터인데요. 땅바닥에서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재고요. 여기서 한 몇 센치 올라와서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재요. 몇 센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약간 다르죠. 그러면 중력이 약간 다른데 그것 때문에 시간 지연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그 시간 지연을 잴 수 있는 숫자로 얘기하면은 0.00000을 17개 쓰고 1초까지 잴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을 여러분이 시계를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잴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실제 이 시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시간이란 것이 원래 처음에는 우리 인간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다음에 행성이나 우리의 운동에 따라 바뀌는 그런 존재였다가 뉴턴이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고요. 하지만 다시 우리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 시간과 공간이란 것이 물질의 존재나 물체의 운동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 인간들은 여러 가지 기물에 빗대어서 시간을 추출해내서 사용을 하다가 결국 물리학자분들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지 못했지만 시간은 기준점을 정해서 이해를 하면 사물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 이해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 봤는데 가사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타고 있던 시간이라는 배 위에 그 물결을 생각하면 생각하려 할수록 집중하면 할수록 난 멀미가 날 것 같아 가끔 멍하게 멈춰서 좀 쉬고도 싶은데 시간은 저만치 먼저 지 혼자 달려가고 왜 무고한 사람에게 자꾸 나이는 먹이는데 이제 1년은 장난같이 흘러 time by time by time 시간도 시간 나름이래 어떤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할까는 time by time by time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까 시간이 무언지 time by time 자 멋진 음악을 들으셨는데요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흐른다는 그 표현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가라는 그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답을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좀 재미있게 표현해보자면 우리는 왜 내일을 기억할 수 없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의 방향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냥 자동으로 알고 있죠. 우리는 어제로 갈 수 없지만 미래는 현재 와 있지 않지만 미래로 갈 거란 걸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마치 흐르는 것 같은 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이것을 과학이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왜냐하면은 앞에서 저희가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 즉 이 우주의 운동을 수학으로 환원한 법칙을 살펴봤는데요. 그걸 다시 쓴 거예요. 다시 쓴 이유는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 법칙은 사실 시간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개의 식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여기 속도 V가 공통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물론 그 보기가 좋지는 않아서 좀 수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여기서 약간 멀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순히 써놓고 나서 시간을 한번 과거로 돌려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돌릴 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 미래로 흘러갑니다 수학적으로 이 시간은 뉴턴이 표현한 것처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숫자를 이용해서 현재 과거 미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현재를 0으로 잡고 미래를 양수, 플러스로 잡고 과거를 마이너스, 과거로 잡을 수 있겠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잡았다면은 시간의 부호를 바꾸는 것이 미래를 과거로 바꾸는 겁니다.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법은 바로 이 시간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았던 그 식을 다시 본다면 여기서 시간의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는 t 대신 마이너스 t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부호는 다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니 이건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돌이켜보시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처음 식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지만 뉴턴 법칙에는 시간의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다면 이걸 거꾸로 돌려도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 시간의 방향이 있는데 왜 뉴턴의 법칙에는 시간의 방향이 없을까? 그럼 시간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뉴턴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물리학적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운동 법칙에는 시간의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죠. 저 문제에 대한 답은 19세기가 돼서 나오게 됐는데 19세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명사적 사건은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란 것은 이와 같이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동력을 이용하여 인간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물리학적으로는 이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이란 것은 열역학입니다. 열역학. 이걸 다루는 학문이 열역학이죠. 열역학의 중요한 법칙들이 있는데 이 열역학의 법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대한 방향에 대한 놀라운 단서를 얻게 되죠. 열역학에는 법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1법칙. 제1법칙은 19세기 중반에 확립이 된 것인데 굉장히 단순한 실험장치에 있는데요. 이 실험장치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추를 떨어뜨릴 거예요. 이걸 떨어뜨리면 추가 떨어지면서 보시는 이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물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휘저은다는 뜻인데요. 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아, 물론 우리가 해가지고는 온도가 많이 안 오르는데 여러분이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걸 뭐 한 만 번, 십만 번 휘저으면은 온도가 오를 것도 같죠. 그렇죠? 그래서 떨어진 양을 잘 계산을 하면 요 역학적 에너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열흘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에너지는 보존되고 에너지의 형태만 바뀔 뿐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법칙을 확립하게 됩니다. 중요한 법칙이죠. 오늘날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데 에너지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제1법칙입니다. 어떻게 해도 에너지는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변환될 뿐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자 이건 지금 비커에다가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 건데요. 그럼 물감이 퍼져가죠. 여러분이 이걸 뭐 커피로 해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물감은 퍼져서 전체에 고르게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날 뿐 가만 놔둔 이 색이 있는 이 물이 물과 한 방울의 물감으로 분리되는 자발적으로 분리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해서 이걸 왜 제가 말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물감이 퍼진 거랑 한 데 모여 있는 거랑은 에너지가 같아요. 즉 에너지 보존 법칙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물감 한 방울과 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열역학의 두 번째 법칙, 제2법칙이 나옵니다. 제2법칙에 따르면 이 법칙을 좀 멋지게 표현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제 엔트로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엔트로피가 무언지를 설명해야지만 이 법칙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열역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라는 양이 도입되고 그 양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볼츠만이죠. 사실 볼츠만에 대해서 할 말은 아주 많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말은 못할 것 같고요. 볼츠만은 엔트로피의 그 의미를 파악한 위대한 업적을 가진 분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묘비를 보면은 이게 무덤이에요. 위인에 있는 무덤인데요. 위대한 물리학자들은 자신이 만든 공식이나 법칙을 자신의 묘비에 한 줄 써놓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몇 사람이 그래요?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이 볼츠만의 저 위에 보시면 묘비에 쓰여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확대해 보면 이거죠. 바로 이것이 엔트로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엔트로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것으로부터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이해하면 우리 두 번째 강의가 다 끝날 것 같아요. S는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것이고 K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상수고요. 로그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W 하나죠. 그리고 엔트로피는 W예요. W란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커요. 경우의 수가 적으면 엔트로피가 적습니다. 자, 경우의 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가 바로 이 루빅스 큐브를 이용하는 겁니다. 루빅스 큐브는 크게 두 종류의 상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색깔이 다 제대로 맞아 있는 상태. 이거 우리가 올바른 상태라고 부를게요. 올바른 상태. 또 하나는 색깔이 제멋대로인 상태. 이거 제멋대로인 상태죠. 이 두 개의 상태가 있어요. 처음에 그 우리가 루빅스 큐브를 사오면은 색깔이 잘 맞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흐트러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 100번을 막 돌려요, 제멋대로. 그리고 눈을 딱 뜨면 보나 마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자, 문제는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일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서 또 눈을 감고 100번을 돌려요. 그러면 일로 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갈 겁니다. 그렇죠? 물론 재수가 되게 좋으면 내가 처음부터 100번을 흐트러뜨려서 일로 왔으니까 그 100번을 그대로 되짚어서 오면은 일로 오겠지만 그거 단 하나의 경우겠죠? 그거 빼고는 몽땅 다 일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흐트러져 있는 것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만 개의 경우가 있죠. 흐트러질 수 있는 경우는. 하지만 각 면의 색이 딱 맞아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무조건 일로 갈 수 없고 일로 이 상태로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기서 출발을 하면은 무조건 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색깔이 맞아 있는 상태를 엔트로피가 작다고 얘기하고 색깔이 흐트러진 상태를 엔트로피가 크다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실제로도 그렇죠.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니까. 결국 면의 색깔이 맞아 있는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간다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멋지게 표현하면 언제나 이 시스템은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간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아까 저희가 봤던 물에다가 물감 떨어뜨리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죠. 물감이 한 곳에 있는 한 방울로 모여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질서가 잘 맞은 상태입니다. 물감이 다 퍼진 것은 어마하게 많은 흐트러진 상태죠. 결코 이 반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할 마지막 퍼즐은 저 왼쪽 저런 규칙이 맞아 있는 상태를 이제 과거라고 부르고 흐트러진 상태를 미래라고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언제나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에서 미래 상태로만 가듯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방향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경우의 수가 적은 상태에서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로 언제나 가게 되고 이 반대의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데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작아서 마치 저희가 눈 감고 100번을 돌려서 색깔이 맞아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걸 기대한다면 미친 사람이겠죠. 그런 정도의 확률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렇다면 지금 왜 시간이 흐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무언가 흐트러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더군다나 벌츠만이 이 이론을 냈을 때만 해도 이 우주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직 진화론 같은 거 제가 모를 때입니다. 그러자 벌츠만이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죠. 이유는 모르지만 우주의 엔트로피가
어느 순간 급격히 어느 지점에서 확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유는 몰라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커지겠죠. 바로 이 지구가 지금 이 순간 그런 상태에 있는 것뿐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답을 당시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더군다나 볼즈만에 대한 주된 공격은 그러면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그럼 네 법칙은 절대로 오를 수가 없다. 확률적으로 오른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게 법칙이야? 이제 이런 반론에 직면하게 되어서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왜 시간이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역시나 이유는 모르지만 볼즈만과 비슷해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 우주가 아주 먼 옛날 굉장히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이유는 몰라요. 엔트로피가 가장 작은 상태란 것은 모든 것이 하나의 경우일 수만 있는 전 우주가 한 점에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것을 빅뱅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모르지만 우주가 빅뱅에서 출발했다면 그리고 팽창하고 있다면 엔트로피는 커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 시간이 흐르는 이유는 빅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는 빅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엔트로피가 작았어야 된다는 당연한 귀결에 이르게 되고요. 그걸 계속 과거로 가면은 엔트로피가 제로인 상태, 그런 점인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적 귀결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빅뱅이죠. 마지막 질문은 즉 우주의 시간은 빅뱅 이후로 계속 팽창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시간의 방향이 왜 이 시간의 방향과 같은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제가 포인트,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시간 개념은 기억에서 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 과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과거가 존재하나요? 어제 여러분이 저녁에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했던 사건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과거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과거는 기억입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는 우리가 법칙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존재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시간관념은 바로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같은 이런 이 유기체 같은 경우는 기억을 만들 때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 순서들이 엔트로피의 증가와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바로 우주 시간의 방향과 빅뱅 이후 엔트로피 증가의 방향과 인간이 기억을 저장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엔트로피 증가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심리적 시간과 같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물리학자들이 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우리 인간이 그걸 그렇게 느끼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해봤는데요. 하나는 시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본질을 제가 답하진 않았어요. 시간의 여러 특성들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파트는 왜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렇다면 그래서 시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답을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꿈의 방정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한 발짝 더 나가서 꿈의 방정식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시간을 여행하던 푸른 행성이 우주를 여행하며 마주친 풍경은 눈부신 햇살 은은한 노을 푸른 별빛이 번지는 참 아름다운 여정이죠. 하늘을 올려보던 그 호기심들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머금고 무한한 공간 시간의 촉감 작은 존재의 틈 속 물결들 그 속삭임을 듣게 됐죠. 다시 마주친
내일을 향해 또 내디딘다. 이건 표류가 아닌 아름다운 여정이죠. 돌보지 않는 꿈은 식어가는 거라고. 시간에 마모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린 궤적의 끝에 모든 모은 조각이 온 우주를 비춰주기를. A dream, a dream, a dream with every breath. A dream. Dream until my one last breath. 꿈을 꾸기에 우린 표류가 아닌 아름다운 여정이죠. A dream, a dream, a dream. A dream, a dream, until my one last breath. 꿈을 꾸기에 이건 표류가 아닌 아름다운 여정이죠. 56년에 피란 생활하고 있는 부산 서울대학교에서 문제학회가 출발한 거 아니에요? 데이드리머라 그럴까요? 그런 선배들이 문제학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가져다 줄 원자로가 7월 5일 인천항에 양육소입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원자력권의 발족으로 원자과학의 연구가 본격화 됨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이 원자로는 2만 4천 파운드의 중량을 가진 훌륭의 것으로.
미국 소신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이거 반도체니까 여기다 전극 붙여가지고 전기저항 측정 좀 해봐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지금까지. 국내 과학기술 수준이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올까 말까 그러는데 포항 가습기 연구소 만드는 바람에 영어로 하면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물리학이 이제는 더 이상 변방의 물리학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갖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마도 2차원 물질을 가지고 과거 실리콘의 쇼클리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K-드라마나 K-팝처럼 K-물리가 있는 그런 한국 물리학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물리학계에 국제사회에 나서 경쟁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게 우리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드디어 완성이 됐어. 결국 시간의 본질과 엔트로피가 답이었어. 한국 물리학회 인재가 많아 정말 대단해. 드디어 7000년 만에 풀렸구나. 완성 됐어. 시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꿈의 방정식을 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 결국 답은 시간이었어. 한국 물리학회 김상욱 박사 정말 대단해. 내가 말했지 포기하지 말라고.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우리도 온 우주를 향해 노래하자. 자,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의 모든 예술단!
주인공 김상욱 박사님. 자, 마지막으로 물리학회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